자, 김동원 20일 해설 성취도 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금 한번 밀렸죠? 네. 지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왜 지난 시간에 왜 못했죠? 아니 그때 준비가 안 됐었던 거.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말 고르고 우리말로 해석해 주세요. He wakes up late. He wakes up late. 의 뜻은? 그가 일어난다.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2번. She and I like comics. She and I like comics. 의 뜻은? 그녀와 나는 좋아한다. 만화를. Yes. 그녀와 나는 만화를 좋아한다. 만화들을.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ey stop at the red light. They stop at the red light. 의 뜻은? 그들이 멈춘다. 빨간불에. 그들은 빨간불에서 멈춥니다. 신호를 지킨다는 얘기네요. 네. 계속해서 4번. The balloon flies high in the sky. The balloon flies high in the sky. 의 뜻은? 그 풍선이 날아간다. 높은 하늘로. 하늘 높이 날아간다. 계속해서 5번. Student light. Their names on paper, on the paper. 예, 뜻은? 학생들이 쓴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들을. 응. 종이 위에. 그렇죠. 학생들이 종이 위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쓴다. 네.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는 몇 번이었어요? 틀린 게 flies 4번이요. 4번을 틀렸었어? 네. 4번이 틀렸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fly가 아니고 flies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풍선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예,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러면 풍선이 날아간다,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요. 오케이. fly의 뜻이 뭡니까? 날다. 하다시 맞죠? 예. 그러면 it fly다, it flies다 물어보고 있는데 it flies요. 더즈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아, yes.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잠 1번도 보면 잠에서 깨다가 뭐예요? Wake up. Wake up이죠. 네. 지금 얘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일어나다. 그래서 일어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들려. 근데 he가 그러면 does가 들어있는 형태죠. 네. 어? 여기 she가 있는데 왜 likes가 아니고 like죠? 왜냐하면 she and I니까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니까 안 길어봤자 they라 가지고 길어봤자 내가 위라고 했어요. 아니 그녀와 나 다시 말해 그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요 우리요. 어, 그녀와 내가 만화를 좋아하면 그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만화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만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만 길어봤자 위니까 여기에 네. 좋아하다 라는 like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라 해야 돼요? 더즈요. 그래서 더즈래 두요. We like예요. We likes예요. We like. 됐습니까? 데이고요. 스튜던츠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데이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라는 하다시가 뭔데? Write. Write인데 데이랑 쓰려면 데이 write예요, 데이 write예요. 데이 write요. 두가 들어있는 형태, 원래 형태, 원형 write를 써야 되겠죠? 예. 오케이, 잘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알맞은 형태로 쓰랍니다. 알맞은 형태로 쓰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데이. 데이 셀이요. 쉽고 해석해도 돼요? They sell hot dogs in the park. They sell hot dogs in the park. 의 뜻은? 그들이 판다. Hot dogs. Hot dog를 in the park. 공원 안에서. 공원에서 핫도그를 그들이 판매합니다. 네. sell의 뜻은? 팔다요. 팔다. have의 뜻은? 가지다요. 가지다란 뜻도 있고. 가지다란 뜻도 있고. 또. breakfast가 뭐예요? 아 먹다요 먹다. 가지다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죠. 네. sell은 팔다고요. play는 play 놀다. 놀다 또는 play soccer는 그럼 합쳐서 축구를 하다. 뭐 하다. watch의 네. 뜻은 보다. 보다. wash의 뜻은 씻다. 씻다. 그러면 sell, have, play, watch, wash의 공통점은 하다시예요. 오케이. 오늘 계속해서 2번 Jennifer Jennifer have
헤즈. 제니퍼 헤즈군요. 헤즈요? 헤즈요. 헤즈. Breakfast at 8 o'clock. 8 o'clock. 8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아니요. 8이 영어로 뭐예요? 8이요. Jennifer had breakfast at 8 o'clock의 뜻은? 제니퍼가 먹는다. 아침 식사를. 8시에. 8시 정각에 제니퍼는 아침 식사를 먹는다. 그러면 3번? 마이크 플레이 레이야 플레이즈야? 아 플레이요 그냥 마이크 플레이 소카 with his friends 마이크 플레이 소카 with his friends 의 뜻은? 마이크가 축구를 한다 그 친구들과 함께 오케이 그래서 4번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 The man watches movies at the theater. 뜻은 그 남자가 본다. 영화들을 했던 디어들 그 무대에서 디어로가 무대였나요? 아니요 영화 오케이 그래서 5번 My sister watches the dishes After dinner.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나의 여장제가 씻는다. 그 접시들을 저녁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한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문제 아 참 일단 뭐 그 어 도원이가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퀴즈를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2번 틀렸었고 딴 건 틀린 거 없어요? 마이크요 마이크 3번이요 3번 틀렸었어? 네 3번 틀렸었어요 2번은 왜 틀렸어요? 오늘 몇 회? 3호 했나? 2호 했나? 2호 복습하세요 두 개 B는 다시 제대로 공부해서 조정도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달랍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1번은 The concert starts at 8 p.m. 오케이, 그럼 이거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S-T-A-R-T-E-S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거요? 응. 이 문장의 뜻이 뭐냐고 아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8시 PM 뭔 뜻이에요? PM 뭐니요? 오후 8시에 시작한다 콘서트가 계속해서 2번 And he tries his best every time 오케이 okay, 그럼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T-R-I-E-S요 오케이 okay, 그럼 무슨 뜻이에요? Andy가 노력한다 그걸
be the best every time. Best.선생님 설명을 안 해줬나? 처음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모르지? 지금 너 공부할 시간 충분히 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해서 3번.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스펠링 불러주세요. G-O-E-S-L.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스터 브라운 씨가 간다. 바이 서브웨이. 바이 서브웨이라든지 트라이 히스 베스트라든지 이런 거 다 단어 할 때 했던 거 아니에요? 단어 시험에서도 네. 클래스 카드로 트라이 히스 베스트 이거 안 외웠어요? 단어할 때 했던 게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Andy tries his best every time. 이건 무슨 뜻이에요? Andy가 최선을 다한다. 매일? 매일? 매일은 every day. Mm-hmm. 뭐 이거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C에 네가 지금 풀이했는 거 틀린 게 또 있어요. 뭐 이럽니까? 다시 공부해갖고 오세요. 진도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